네, 오늘부터는 코타로 오시오의 레드 슈즈 댄스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를 보니까 숫자 00이 나와 있는데, 자, 오른손 손가락 두 개. 뭐 인덱스와 미들, I am이라고 하지만, 네,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두 개로 먼저 00을 쳐주세요. 자, 왼손에 1번 손가락으로 2를 해머링을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사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2번, 3번으로 눌러주시면서 오른손이 5번, 3, 2, 1 줄을 동시에 빵!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첫 번째 마디 보니까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따란, 따란. 자, 그리고 이 노래의 특이사항은 노래가 셔플이에요, 셔플. 그래서 그냥 딴딴딴 이게 아니라 으따다따, 따따다따.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맨 앞에 쉼표가 있죠? 그래서 흐따다따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연주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앞에 예비박을 두 개를 하나 주세요. 4분의 2박자로 써있지만 원, 투, 쓰리, 따라따 이런 식으로 이첫 번째 마디를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좀 합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요 라인 한번 볼게요. 4-4와 4-4 이렇게 지금 잡은 상태에서 여기 똥, 요 동글뱅이 가로들 되어 있죠. 얘네는 이제 헛스트로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음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고서 쉬었다가 뒤에 있는 400만 한번더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얘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X가 나오죠, X. 여기 X가 나올 때마다 코타시브를 팍 매겨주시면 되는데, 노래가 조금 이게 파워풀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코타시브를 약간 좀 살짝 막 세게 치는 것보다 부드럽게 톡 쳐주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기엔 핵심은 3번 줄과 2번 줄의 코타시브를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1번보다는 이렇게 높은 소리보다는 저는 이두 줄의 소리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선택이세요. 1, 2, 3번 줄 아무데나 사실 코타시브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주를 하셨죠. 그 다음에 치자마자 재빨리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이렇게 둘둘 3을 잡고 오른손 6, 6, 4, 3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세트예요. 원, 투, 쓰리, 따라, 딴, 따, 찻, 딴. 여기까지가 일단 한 세트. 그래서 이 노래가 조금 싱커페이션이 많아가지고 네, 요렇게까지 지금 한 세트로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올수 있게.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4-4 할때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자연스럽게 한칸 옆으로 빠지면서 이 둘둘이 생기면 둘둘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올수 있게 좀 봐주시면 연결이 조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타시브를 매겨주고 재빨리 위에 있는 손을 버려서 5번 줄에 0을 빵 쳐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마디 합쳐볼게요. 이렇게 준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면 됩니다. 좀더 느리게 할게요. 둘, 따라, 딴, 따다, 딴, 따다, 딴.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둘이 나옵니다. 다음 마디 갑니다. 자, 여기 갈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앞에서 코타시바하고 0 끝났어요. 그 다음 둘둘은 다시 2번, 3번으로 또 잡아주시는 거예요, 얘네를. 그래서 박자가 4개씩 끊어서 보셔야 돼요. 레드 슈즈 댄스를 조금 더 쉽게 끝내려면 하나, 둘, 셋, 4개를 한 세트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얘네 이제 한 세트로 묶어서 보면 둘둘 잡았죠?
그다음 오른손이 5번, 그다음에 3번 쳐주고요. 동시에 치고. 그다음 코타시 탁 매기자마자 바로 여기 손가락이 1인데 저는 여기서 2는 사실 잘 안 치거든요. 근데 1, 2를 같이 치셔도 되고. 네, 저는 그냥 6번하고 3번만 칩니다. 근데 이제 악보가 이런 악보가 구해졌기 때문에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붙여주고 1, 2번으로 1, 2를 눌러서 오른손이 6, 4, 3을 네, 이렇게 쳐주고 읏, 짠 뒤에 있는 거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읏, 짠, 탁 하고서 이런 식으로 와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번, 3번으로 3과 4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마디를 쳐보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천천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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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찻, 딴, 딴, 찻, 딴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지금 3, 4밖에 없지만 얘를 왜 눌러줬냐면 다음에 연주 때문에 미리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4, 3, 4를 동시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다음 마디 볼게요. 다음 마디도 4개씩 끊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박자를 지금 쉬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그럼 4개씩 먼저 나눠서 치면 초면 요렇게까지만 치는 거네요. 그래서 둔단 찬 쉬고 그 다음에 단단 찬 영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연주가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죠. 네 번째 마디의 연주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마디를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엄지 치고 세 개 치고 코타시고 쉬고 여기 위에 XX가 있다고 해도 저는 여기다가 2, 3번 줄에다 코타시브를 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둘둘 이게 아까 전에 이 앞에 있는 마디에서도 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손 모양이 나온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연주법도 똑같아요. 딴딴 찻딴 여기도 딴딴 찻딴 똑같죠? 얘네 둘이가 지금 동일합니다. XX는 좀 다르지만 그냥 코타시브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0을 치실 때 왼손 버리고 1, 2, 3번 손가락으로 4, 5, 6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제 뭐 IM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단단단단 오른손을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치시는데 저는 0을 1번으로 치고 왼손으로 사실 해머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노래를 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네 마디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방금 여기서 4, 5, 6을 쳤죠? 그 다음에 7을 새끼로 딱 만들어주고요. 1번 손가락이 4를 딱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죠? 요거. 그래서 여기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하려면 4개씩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4개. 또 4개. 그럼 앞에 있는 거 7, 4, 0, 0, X2. 여기만 해보면 이렇게 세트인 거예요. 하나, 둘, 셋, 2.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 3, 3, 0, X, 0 하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슈즈 댄스는 4개씩 잘라서 하면 쉽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곡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더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네모 박스를 만들어서 자, 이 부분 7, 4,
1번하고 새끼손가락 해가지고 친 다음에 바로 땡겨주신 다음에 코타시보 탕 넣어주고 1번 손가락으로 2를 쳐주고 이두 손가락으로 2, 3 쳐주고 다음 손가락 두 개로 3, 0딱 쳐주고 코타시보 땅 매기고 엄지 빵이에요. 천천히 한번 더 이런 느낌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또 둘둘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다시 천천히 둘둘이니까 잡아놓고 여기 이제 셔플 느낌만 셔플 느낌 내면 이런 느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뒤에 마디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4-4는 2, 3 잡아놓고요. 여기 약간 스타카토 느낌으로 빰빰 끊어주시고 두 번. 그 다음에 또네 개씩 끊어보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네개 끊어봤죠. 하나, 여기 쉼표 둘, 셋, 위에 쉼표 넷. 자, 그럼 뒤에는 핫, 둘, 셋, 넷. 그러면 이런 식의 연주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디 다시 해보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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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마디 볼게요. 여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으로 두 번째 프렛을 발에를 잡고요. 자, 여기 이제 4가 중요한데, 여기를 3번이나 새끼로 잡아주세요. 편하신 걸로 해보세요. 우선 4를 3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6, 3, 2, 1 쳐주고 나서 밑에 두 줄, 그 다음에 왼손으로 풀링, 그 다음에 왼손 버리고 6번, 1번 동시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근데 3번이 어려우신 경우 새끼로 바꿔서 새끼와 2번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쉼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소리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0, 2, 0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라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 노래를 쳐보고 또 강의를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천천히 해보면 넘겨야 돼서 또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인트로를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A 파트라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